안녕하세요. 네이처 뷰티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말로 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뵈요. 반가워요. 오늘은 애호박전, 표고전, 고추전 3종을 만들어 볼게요. Ingredients are 1 zucchini, 12 shiitake mushroom, 15 green and red chili peppers, 12 prawns, 1 tofu, 6 eggs, 1 green onion, half onion, minced ginger, minced garlic, salt, black pepper, cooking wine, starch powder, and all-purpose flour. 재료는 애호박, 표고버섯, 청고추, 청홍색 청양고추, 새우, 큰두부, 계란, 대파, 양파, 다진 생강, 다진 마늘, 맛술, 소금, 후추, 녹말가루, 그리고 밀가루예요. 큰 사이즈 두부 한 모는 1cm 두께로 썰어서 소금을 접시 위에 충분히 뿌리고 그 위에 썬 두부를 넣고 각각의 두부 위에 소금을 많이 뿌려주고 30분간 절입니다. 청고추 5개와 홍고추 2개만 제외하고 모든 청양고추와 홍고추는 잘게 썰고 양파와 파도 잘게 썰어 놓고 새우 껍질을 벗기고 등 부분의 내장은 제거해 주세요. 새우도 잘게 썰어 놓고 삼베포에 절인 두부를 넣고 물기를 짜내고 눌러 짠 두부를 잘게 썰어 놓은 다른 재료가 들어있는 볼에 넣고 다진 생강 한 큰술과 다진 마늘 두 큰술 넣고 맛술 한 큰술과 후추를 넣고 섞어줍니다. 아! 저는 깜빡했는데 굴소스 한 큰술 넣으면 맛이 훨씬 좋아요. 그 다음 녹말가루 3큰술과 계란 2개 넣고 섞어줘요. 애호박은 3mm 두께로 썰어 소금에 15분 절이고 표고버섯 밑동은 가능한 한 깊게 잘라내고요. 청고추는 길게 반으로 잘라 씨를 제거해요. 청고추 안을 밀가루로 살짝 발라주고 애호박 조각 양쪽도 밀가루를 입혀줍니다. 이제 고추 안을 속으로 채워주고 이렇게 두 가지는 준비가 됐어요. 홍고추 두 개를 1mm 두께로 아주 얇게 썰어서 계란물에 넣어주고 계란을 더 풀어주세요. 두 큰술에 올리브유를 넣은 가열된 프라이팬에 계란물을 입힌 호박을 하나씩 넣어주고 각각 호박 위에 홍고추 조각 하나씩 올려요. 약불에서 1분간 익힌 후 뒤집어 기름 한 큰술 더해주고 1분간 익힌 후 한 번 더 뒤집어요. 30초간 익히고 옮겨 담아요. 이번엔 고추에 속이 있는 쪽만 밀가루를 입히고 계란물에 담가서 가열된 팬에 고추를 속 있는 쪽이 후라이팬 바닥으로 향해 놓고 중약불에서 1분 반 정도 익힌 후 뒤집어요. 1분간 더 익히는 동안에 바닥에 닿지 않았던 부분이 익도록 방향을 바꿔주세요. 다시 뒤집고 30초간 익힌 후 옮겨 담아요.
표고버섯 안쪽을 밀가루로 가볍게 발라주고 표고버섯을 속으로 채워줍니다. 속이 채워진 표고버섯 부분에 밀가루를 다시 가볍게 바르고 이렇게 표고버섯전도 준비가 됐어요. 버섯 속이 있는 부분만 계란물을 담가 기름이 들어간 가열된 팬에 각각 놓고 1분간 중약불에서 익힌 후 뒤집어 주세요. 기름 한 큰술 더해주고 1분간 익히고 뒤집어서 30초간 익히고 한 번 더 뒤집어서 30초간 익히고 버섯 바깥쪽 중앙에 홍고추 한 조각씩 올려주세요. 다시 뒤집어 10초만 익히고 마지막으로 뒤집으면 완성입니다. 이제 옮겨 담을게요. 전유어 3종 세트. 신선해 보이고 색이 고와요. 시식할 행복한 순간. 호박전부터 신선해 보여요. 상쾌하고 즙이 나고 고소하네요. 이번엔 고추장. 오리엔탈 소스에 찍어서 약간 싱겁지만 달콤하고 신 오리엔탈 소스가 맛을 잡아주네요. 이번엔 표고전. 우와, 매우 향긋해요. 육지와 바다의 향,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도 최고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환상적인 돈가스로 곧 다시 뵐게요. 구독에 감사드리고 Please subscribe.